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말이죠, 바로 저희 동네에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를 하게 되어가지고 가족들끼리 한번 오게 되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축제를 굉장히 많이 즐겼었거든요. 와이프나 이제 하이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아가지고 오늘 좀 경험 좀 시켜주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이제 제 고향이에요. 여기가 내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오, 깜짝이야. 와. 안녕. 자, 여기가 이제 축제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도 있어. 홍어다. 그리고 봐봐, 물고기 잡기도 있고. 일단 뭐가 있나 보고 하자. 아니, 뭐가 있나 보고 하자, 이마. 봐봐, 재밌는 거 많아. 여기는 이제 닭꼬치 파는 거. 슬러시. 와, 추억의 슬러시. 아, 그리고 저기도 있어. 저기는 이제 술 먹는 건가 봐. 바베큐. 여기 먹는 애네. 안녕. 홍보! 안녕. 안녕. 바이킹도 있고. 탕후루도 있고. 엄청 많지. 할머니 이것도 있다. 피카츄. 할머니 피카츄? 역시 사주세요. 뭐라고? 몰라. 모르는 애들이야. 모르는 애들. 장난치는 거죠, 애들이. 나도 어렸을 때 여기 맨날 와가지고 연예인들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든. 여기서 아이유 씨도 오고, 나 옛날에 그 다음에 파핀 연준 씨도 오고 그랬었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태규 형 형이죠. 네. 아, 태규 친구예요? 아, 저 태규 형 친구의 동생.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오. 와. 자. 이거 파핀 아, 형 말고. 혼나 진짜. 아, 근데 애들이 개념 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또 감사. 와, 솜사탕이래. 이게 솜사탕. 시나몬의 솜사탕. 아, 찍어도 되나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요. 아, 네네. 네, 혹시 이거 솜사탕 하나 되잖아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할머니 인사, 인사. 어이. 먹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우와. 귀여워. 어머, 이만. 어, 할머니. 1등 뭐예요? 와, 상품. 아직 안 땄어요. 뜯어. 아, 5등. 5등. 핫탕, 핫탕.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으러 갈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있던 크림새우 먹어요. 그냥 크림새우 먹고 싶어? 네, 칠리랑 크림. 반반 대차 하나 주세요. 예.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칠리부터 먹어볼까? 어, 조심해요. 어? 왜? 어? 우리 식으면 먹을까? 언니 뜨겁다. 와, 빠바야, 맛있다. 우와, 저 옥수수 어때? 마요 옥수수. 와. 와. 안 먹어도 되는데 일단 갈까? 와, 진짜 맛있어. 와, 제일 맛있어. 어. 사장님, 이거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아, 예. 맞네. 와, 후라이드 치킨 23,000원, 숯불 바베큐 36,000원, 해물파전 18,000원. 와, 근데 다 먹고 싶다. 여쭤볼게요. 네. 하다 가가지고요. 네. 와. 그냥 딱 다 옛날 맛. 술 마시는데 안 마시는 거. 우리는 사이다. 진짜 건전해. 근데 여기는 진짜 무조건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 차 안 끌고 왔으면 무조건 한 잔 했다. 맛있지? 약간 수육 느낌이 나는데. 주연님 맛있나요? 맛있는 표정이 없네요. 그러시는데. 주위에 일반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만약에 방송 안 켜고 먹었다 그러면 나 그냥 진짜 맛있게 먹어도, 물론
맛있는 그 감정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게 그냥. 아, 형분이 핸드폰 좀 이거 먹지. 이게 맛있는 거지. 대신 너는. 야, 해물파전. 야, 해물파전 여러분들. 야, 와. 이거 뭐야? 와, 순대볶음. 와. 우리 그냥 쓸어 담는다 우리 여기. 어때 이거? 좀 어 맛있는데 좀 진해 맛이. 우와 신나다. 와. 근데 하나 먹어봐. 맛있게 먹을까? 아니 뭐야? 광고야? 어. 오 먹잖아. 이렇게 먹어봐. 아 진짜? 간장에다가 안 찍어 먹고 이거에다 찍어 먹는 게 더 맛있겠다 진짜. 그러게. 맛있어? 순대 볶음과 해물 파전의 환상이 좋아. 이제 주혜가 이제 가야 된대요. 원래 오늘 쇼핑을 할까 뭘 할까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추억에 남을 것 같아. 서가 내 생각이야. 뭐야? 어? 아 진짜요? 어? 헐. 아 예, 감사합니다. 우와 하니까 잠깐만 이거 사나머니 아니야? 아닌가? 아, 보이스토리야. 귀여워. 많이 먹어. 엄마가 해준 짜장면이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짜장면 뭐? 은빙배 능력도 좋아. 아 주혜 근데 가니까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아무것도 못해. 어? 아 많이 했다. 아니 뭐 영화라든가 뭐. 영화 이미 봤잖아. 아니 영화관에서 보는 거.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안 좋아. 어 영화관에서 잘 안 좋아. 아니 잘 때도 난 진짜 충격받았던 게 어린이집 끝나는데 나는 뭐야? 내가 그럼? 그래서 한번 더 봤나 그랬을 때? 졸다가 눈 뜨면 10분 가 있는 느낌? 그렇게 졸린데 왜 영화를 보는 거야? 아? 보는 거고 모르겠어 그냥 언제 중학교까지 언제 이제 고신 거 같아 다 진짜 안 크게 잘하겠지 형님 그러면은 만약에 17살 때 검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바로 수능 봐가지고 대학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심오한 말을? 근데 하이마 요롱이도 우리 식구긴 한데 키 같은 바로 갈 거네 그래도 우리 하이미한테 추억 하나 더 쌓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구만 지혜랑 하이미는 이거 기억할까? 지혜는 기억하지 아. 그만 먹는데 알 수가 없네 그만 먹을 거야? 그럼 우리 터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우와 또 잡았어 하이미? 아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 오늘 진짜 제대로 축제 오늘 즐겨봤는데요. 이런 축제들이 더 활성화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에 이제 가잖아요. 다 가고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열심히 같이 살고 있자. 만난지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